이정성이 말이 내가 없으면 우리 마시기 좀 아들 하나 좀 데려오시고. 빛날다 빛날다. 저기 정성을 모아서 빕니다. 이번 꼭 아들 하나만 정지해 주십시오. 빛날다 빛날다. 이번에는 꼭 아들 하나만 정지해 주십시오. 빛날다. 이것 봐. 내 소원이 뭔 줄 알아? 목욕탕 가서 아들놈 손에 등 한번 시원하게 밀어보는 거야. 커피 있어요. 따끈한 커피 있어요. 따끈한 커피 있어요. 따끈한 커피 좀 드시고 가세요. 예, 커피 좀 주세요. 예. 예, 고마워요. 아니, 저 아까 우연히 봤는데 은도끼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드님이 없어요? 커피 잘 마셨어요. 아, 아니. 날도 추운데 매일 여기 와서 비는 거 보니까 하도 딱해서. 여기 그 방면에 아주 용하다는 보살님이 있는데. 보살이요? 오대산 신장 보살? 남의 여자 속고쟁이다 은도끼다 하다못해 돌부처코에 시험관 수술까지 안 해본 짓이 없었는데 그 보살님한테 치성드리자마자 단박에 그냥 떡 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대지 뭐요. 30대 초반인데 얼굴도 참하고 아들 만나게 해준다면 부처님 코라도 삶아먹을 판이야. 오호라. 나가라고요? 아니, 자네 말고. 여긴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귀신을 업고 다니니 안 힘들어? 예? 귀신이라고요? 어허! 썩 나가지 못할까! 봤어. 어방신장은 발만신하니 육갑신장한테 보면 안 될지 몰라. 동자 귀신이 따라다니는 걸 보니 아들이 없겠군. 내 말이 들려 맞아? 맞아요. 맞아요, 보살님. 어허, 백년 먹은 전녀 귀신 아비 잡아먹은 동자 귀신 일랑은 썩 물러가고. 어허, 이제 대가님이었던 대가미시냐? 거두어 주고 받들어 줄 터이니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아이고, 예. 어허! 심하구나. 아이고, 저 보살님이야. 아이고, 이 일을 왜 하면 좋노? 이 정성이 부족해갖고 신령님이 노했대. 아이고. 예? 정성이 부족해. 아이고. 예. 예, 예. 괘씸하다. 괘씸하다.
재앙이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다. 흉하게 잔뜩 낀 게 남편 죽고 딸 죽고 줄초상나게 생겼다. 줄초상이요? 아, 그럼 어떡해요? 네? 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성을 나한테 드리면 뭐해? 삼촌님한테 드려야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당산나무 밑에 돈 좀 재워. 기도가 끝났다 싶으면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가서 파가면 돼. 돈을요? 아이고 초보라. 근데 참말로 돈을 묻어오겠나? 기다려 보라니까. 온다 온다 온다. 금은밤 자시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 행여 누가 보지 않게 조심 또 조심. 알아들어? 돈이 아니라 정성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효험도 커. 이 1,000만 원도 훨씬 넘겠대.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줄초상 난다는데 겁을 먹고 패겨? 송춘민은 점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쳐 목숨이 위험하다는 듯 협박성 정깨로 불안감을 조성한 후 적게는 1,200만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당산나무 아래 묻어두게 한 후 몰래 파가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오고 있었습니다. 봐라, 이 돈 벌기가 이래 쉬울 줄 누가 알았겠노, 그자? 다 내 덕인 줄 알아? 마누라 덕에 큰 집 짓고 살 팔자를 했다며? 하모. 맞아, 신장 부살님 아니야? 와 이거노? 자기야, 저 말 말고 빨리 따라와. 저기 우리 집에 전 보러 왔던 여자 와 있단 말이야. 응? 어디? 아이고야, 참말이대. 야, 그땐 나가자고만. 아이고야, 이 하마터면 산통 다 끼는 줄 알았구만. 가자, 가자. 저 여기 보살님이 그렇게 용하다던데. 하모예. 제 보살님이 지금 그 기도 중이시니까네. 제 조금만 기다리소. 야야, 아 버튼 일러라. 작게. 이거 참말로 진짜보다 다 됐다카이. 마침. 방금 기도가 끝나셨다니까 저, 들어가 보십시오. 아이고. 행색을 보아하니 돈도 좀 있겠고. 그래, 어디 뭐가 문제냐? 돈이로구나 돈. 오이? 돈은 일단 아니고. 이대감 저대감 안방대감 제주대감 서방복 없느냐니 자식복은 있을까? 예? 서방복이 없다니요? 오호라, 자식 문제가 아니라 서방 문제다 이건데. 응? 야,
불쌍해라 불쌍해. 아파 심장 육가 심장 팔만 내려와 뭐야. 팥살이 끼었구만. 자네한테 정을 못 붙이니 남의 여자가 꼬일박. 여자요? 허구 언날 툭하면 주먹질이더니 뭐 합수? 내 이것들을? 삼님 웬일이세요? 유부남한테 꼬리를 쳐? 어머! 왜 이러세요? 이 인간 어딨어? 당장 안 나와?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아, 미쳤어? 나가. 당신 같은 여자랑은 당장 이혼이야 이혼. 거두어 주시고 받들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저 근데 당나무 밑에 재운 돈은 언제 꺼내면? 방정 방정. 그렇게 정성이 부족하니 신령님께서 답을 안 주시는 게야. 알어? 알기 뭘 알아? 어허! 신령님이 노하신다! 싹 나가! 신령님? 신령님 좋아하시네!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가 행패가! 아니 내 말에! 활자에도 없는 이혼을 당할 판인데 뭐가 어쩌고 저지? 여보! 아이고! 싹 나가! 신고받고 왔습니다. 송춘미 씨가 어느 분이시죠? 아이고, 순경 아저씨가 쪽집게네, 쪽집게! 응? 엄마 좀 잘했어요, 응? 이 여자 좀 잡아가세요, 예? 야야, 그게 아닌갑다. 아니, 그 뭐가 아니야! 저런 여자 그냥 폭행죄로 확 쳐놔야 된단 말이야! 같이 좀 가시죠. 네? 아저씨 왜 그래요? 가세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경찰서 가서 하세요. 어허! 어디다가 손을 댔는구! 아재! 내는 죄 없는데! 신령님이 너 하시는 게 무섭다 너! 벼락 맞고 싶냐고! 분명히 여기다 묻었는데?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돈! 그럼 내 돈도? 야, 이 도둑놈들아! 내 돈 내놔! 아이고, 신경해! 아, 남의 약점을 이용해 큰돈이나 굿을 강요했던 송춘미 일당의 황당한 사기 점술 행각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약해진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술가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점술가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들의 수법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